만드셔도 돼요. 진짜 진짜요? 우와 대박. 우와. 몰라. 아 되게 귀여워. 만져도 되나요? 어머 대표님이 한번 안아줄 수 있나요? 아 그래요? 좋아. 이 가능해? 현수건 찍어줘. 현수건 찍어줘. 나 한번 볼래.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이게 좋아서 내는 소리. 좋아서. 치호한테 지금 밀린 것 같은데? 원래는 여기 이제 밤에 같이 있다가 네. 얘만 이제 털어주는데 이제 오전에는 이제 놀라고 이제 잘 안 오거든. 원래 엄청 잘 오거든. 아, 내가 요만할 때 걔랑 같이 하라고. 아, 지금 좀 덩치가 작아서 강아지한테 밀리는구나. 지가 개인 줄 알고 이렇게 풀어놔. 얘 미궁도. 혹시 담당사장 분이 좀 안낸 거 볼 수 있을까요? 우와, 너무 이쁜데? 그냥 부끄러워가지고. 네. 만지셔도 돼요. 진짜 진짜요? 우와 대박. 우와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사람 따르는 상황을 처음 봐요. 진짜로다가. 아 이 새끼 때부터 키우신 거예요? 우와 대박 귀여워. 나도 해드릴 거예요. 이게 말이야. 뭐 주시는 거예요? 간식. 아 당근도 먹어요? 누워서 먹잖아요. 아, 버르장머리가 좀. 지도 달라고. 하나 먹고, 이 하나 먹고. 와, 너무 귀엽다. 아, 혹시 대표님 안 계시던 엄청 많네. 경찰 쎘어. 얘 몇 살이에요? 얘 3살 다 됐어. 3학년 어쩔리 처음 봐요. 3살이요? 네. 그럼 다 큰 거죠? 네, 다 큰 거예요. 여자인가? 남자인. 우와, 알이네, 알. 아유, 뭐야, 뭐야. 만지 말라는 거죠. 아. 나도 만져라는데?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이거 건들지 마라. 좋아서. 진짜요? 진짜죠? 네. 제가 여우한테 많이 물려봤거든요. 그래서 좀 힘들어요. 좋은 거예요? 아니, 진짜 잘 몰라서 이제. 내가 푹 안기긴 하는데. 어 너무 이뻐. 귀여워지겠네. 근데 무서워요. 진짜 왜요? 어 얘 이름이 뭐예요? 혜성이에요. 혜성. 혜성이요? 네. 아 이렇게? 우와 좋은 거 맞죠? 아 아 저도 군대 갈 때 너무 좋을 때도 욕하고. 근데 이 사막여우가 사실은 여우종 중에서는 반려동물에 제일 가까운 종이어가지고 일반적인 여우들은 지금 아직까지 누대가 좀 더 진해야지 반려동물로 적합하다는데 사막여우는 지금은 사람한테 거의 완전히 적응한 여우종이긴 하거든요. 근데 개는 못 키우잖아요. 그쵸? 아 옛날에 좀 키우신 분들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는 사육이 불가능한 게 사막여우예요. 와. 근데 사막여우를 데리고 있는 동물원이 많은데. 이렇게 사람하고 친한 사막여우 저 처음 봐요, 진짜로. 얘네 낯을 많이 가려서 담당 사육사 아니면 못 만지는 애들인데 진짜 많이 이뻐해 주셨나 봐요. 그 털이 부드러워요. 아픈 사막여우들이 등털이 빠져 있거든요. 이런 데가 피부병이 좀 약해가지고. 근데 얘는 털이 많아요. 미치겠다. 아니 근데 너무 이뻐요. 진짜 너무 이뻐요. 우와 얘를 너무 키우고 싶어서 저도 이거 등록을 할까 했거든요. 네. 아, 네, 잠깐. 네, 사실 제가 사막여우 보러 온 건 아닌데 얘 때문에 지금 여기 계속 보고 있어요. 응, 제가 할 게 많아요. 할 게 많아요? 공작새 저거. 나도. 아, 독특한 친구. 여긴 다 독특해요. 이게 근데 사실 대표님이 제일 무서워요. 이게 아기자기한 동물도 있는데 대표님은 좀 강해 보이시거든요. 지금 보자, 친구. 기가 막힌 친구. 안 되겠다. 좀 이따가 그 로즈먼드 씨 집 촬영은 너 혼자 갔다 와라. 난 네. 여기 있을래. 아, 그것도 가요? 네네. 울산에 갈 데 많았던데.
아니 어제 다 날려가지고요. 네. 아 어저께 막 물고기 잡다가 힘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. 아 진짜 너무 귀여워. 아 그래 미안해 미안해. 아 보면 치와와, 얘 치와와죠? 포메요. 포메요? 좀 작은 포메구나. 작은 포메랑 비교해도 얘가 크지가 않아요. 아니 얘 현수야, 얘 주인공이야. 얘 혜성이야. 셋째 얘 이거? 둘째 아들냄이가 예성이. 예성. 셋째 혜성이. 아 이름이 진짜 사람 이름 같은데. 아, 놀라고. 아, 놀란 거 맞죠? 네. 봐봐. 아 너무 귀엽다. 혜성아 왜 자꾸 따라와? 응? 혜성아 왜 자꾸 따라다녀? 응? 혜성 일로 와. 사이 안 좋구나 고양이하고. 혜성 일로 와. 사람 좋아하는데 얘가 이제 다가설려면 좀 도망가는구나. 혜성이 일로 와. 뿌려주면 이게 털 사이에 물을 묻히려고 애들이 이렇게 날개를 피는 거야. 아 물을 좋아하나 보네요. 네. 얘네 둘은 엄청 좋아하는데 네. 뒤에 혜성이 무새는 엄청 싫어요. 그 표정부터 진짜 열받았어요. 얘가 물을 진짜 좋아해요. 물 뿌리잖아요. 털을 세워요. 우와. 자기도 뿌려달라고. 샴페인 샤워라고 하지. 어우. 미스트 뿌릴 수 있어요. 카이큐랑 금강이죠? 네. 우와. 얘가 물을 진짜 엄청 좋아해요. 항상 물 뿌려줘요. 털을 세워가지고 털갈이도 하고. 우와 귀엽다. 회색 빼고는 다 좋아하네. 아마존이 유독 좋아요. 얘들 얼굴에도 뿌려주고 해.